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자 중 10% 치매, 치매 원인 중 74.9% 알츠하이머. 왜 걸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알츠하이머를 쫓는 사람들. A베타라는 프로테인이 뇌에 쌓이게 되거나 타우라는 프로테인이 탱글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죽고 또 시냅스들도 많이 없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왜 생길까요? 알츠하이머가 왜 걸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알츠하이머 병은 초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세상 무서워지는데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뇌의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그렇듯 뇌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지금까지는 뇌 속 노폐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랐는데요. 뇌 MRI 촬영 기술로 뇌막 림프관이 노폐물의 배출 경로라고 확인된 겁니다. 뇌 노폐물의 배출 경로가 제대로 밝혀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적된 노폐물이 배출로를 통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면 알츠하이머 치료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건강한 뉴런의 축삭에는 폭탄이 있는데 뉴런? 축삭? 뉴런은 흥분과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체와 이어진 돌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축삭은 가장 끝에 위치해 신경세포에서 일어난 흥분을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돌기 부분이고요. 축삭에는 항상 켜져 있는 시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건강한 뉴런의 축삭에서는 어떤 물질이 가서 그 스위치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 끄고 있다고. 아, 문제는 그 스위치와 스위치를 끄는 물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폭탄을 제거 못해 일어나는 축삭의 퇴화는 결국 뉴런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잉백 퇴화라고 하는데요. 뉴런이 죽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뇌 손상에 의한 뉴런의 죽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경의 퇴행을 억제할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 극복도 가능하다? 여기에 하나 더! 장기적인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점들은 기억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베타액틴이라는 RNA입니다. RNA는 DNA의 복사본으로서 DNA의 유전 정보를 우리 몸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기억도 특정 정보를 담은 RNA의 생성과 작용으로 형성되는데요. 이런 유전자 발현을 영상화함으로써 기억 형성에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장되어 온 이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그 인출 과정과 그리고 병리적인 상태의 어떤 차이점을 이제 도출을 해내려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병을 어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의 형성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밀한 알츠하이머 진단도 가능합니다. 제가 연구한 이 세포들이 시냅스를 다 무작위로 갉아먹어서 알츠하이머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감소가 생겨난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접합부입니다. 이 접합부를 통해 자극과 흥분이 뉴런 사이를 통과하는데요. 정상 면역세포라면 기능이 쇠약해진 시냅스나 다른 뇌 속 노폐물을 먹어야 하는데 건강한 시냅스를 갉아먹는 이상현상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을 조절해서 시냅스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시냅스가 제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이상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 이상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잠깐, 이거 다 실현은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리스키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이제 저희 연구는 RNA라는 이 분자를 살아있는 동물의 몸 안에서 직접적으로 영상화한다는 점에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당장은 산업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실패 가능성이 높고 산업화도 힘든데 연구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도 갖고 기초 연구를 늘리기 위한 연구비를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험적인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뇌는 1천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미로 한복판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육성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알츠하이머.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더 활발해야 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결과도 없겠죠? 기초연구의 결과들이 연구진들의 연구가 합쳐졌을 때 치료법이 분명히 개발이 될 것으로 20년을 지연시킨다거나 30년을 지연시킨다거나 정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여기 방법을 찾으려는 이들이 있으니까요.